오른쪽 바라봅니다.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파운드 되면서 정확하게 전달. 김태성. 김태성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이우성 반대편 올려줍니다. 그대로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른발 임팩트를 한 차례 실어봤던 김태우. 하지만 그때 위쪽으로 떴습니다. 사실 크로스가 너무 볼을 곧장 발등에 얹힌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른쪽에서 이호성의 크로스 곧바로 발리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임팩트가 확실히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반대쪽 두 손을 들어올립니다. 브레이킥 날카롭게 붙입니다. 골문 안쪽인데요. 그대로 지나갑니다. 서정학 골키퍼가 일단은 쳐내면서 골라인 바깥으로 볼을 밀어냈습니다. 이상혁의 예리한 킥. 한 번에 캐치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궤적의 킥이었고요. 안전하게 뒤쪽으로 밀어. 코너킥 날카롭게 붙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FC 보현이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은 장정환입니다. 장정환이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문 안쪽으로 슛을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선취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스코어 1-0 FC 보현이 스코어보드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코너킥 과정에서 일단 킥 자체가 날카롭게 들어왔고요. 확실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자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정환의 몸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행운 섞인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앞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김재원. 한 번에 상대 박스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볼에 맞았는데요. 파운드 됐습니다. 뒤로 튀었어요. 골라인 바깥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붙어줘 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최세종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머리에 맞았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우가 쇄도에 들어갔습니다만 파운드 된 볼이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앞쪽으로 던집니다. 등지면서 버티고 백힐 밀어줍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뒤로 올랐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옆으로 벗어납니다. 흘러나온 세컨볼 잡지 않고 다이렉트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봤던 이호성인데요. 묵직하고 위협적으로 슈팅을 쏘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승준의 낮은 크로스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잡지 않고 그대로 때리면서 힘을 실어서 슈팅을 때렸습니다. 자, 조금 더 세심하게 수비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장흥FC의 프리킥 과연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왼발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머리에 맞춰봤습니다만 김재원의 헤더는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번 머리를 쓸어 내리는데요. 킥 자체는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서 들어갔고 임팩트가 되긴 했습니다만 위쪽에 얹히면서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호성 측면 밀어줍니다. 원터치 내줍니다. 오, 미끄러지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FC 모현이 공격을 펼칩니다. 앞 공간이 열려있고요. 등지면서 이재야 옆으로 밀어줍니다. 김찬민 김태호에게 양보합니다. 왼쪽으로 돌아뛰고 있는 김찬민인데요. 김태호 왼발 그대로 때립니다. 그때 위로 벗어납니다. 김태호의 왼발 슈팅. 김태호가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도 김태우가 건네받고 왼쪽으로 김찬민이 돌아뛰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김찬민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왼발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두 손을 들어올립니다. 코너킥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헤더볼에 맞췄어요. 그러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김태우. 자, 머리에 맞춰냈던 정의재인데요. 킥이 날카롭게 들어갔고 뒷걸음질 치면서도 머리에 확실하게 얹혔는데 김태욱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스텝 오버 가운데로 좁혀 들어옵니다. 슈팅 기회 직접 갑니다. 옆으로 밀어주고 반대쪽 크로스를 시도해봤습니다. 이진우가 한번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쳐봤는데요. 수비 맞고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FC 모현의 골킥입니다. 그리고 교체 뛸 땐 최현우의
날카로운 드립을 자신감 있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또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최현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모연의 소유권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원터치 돌려줍니다. 측면 라인 근처에서 볼 살려냈습니다. 가운데로 이동하는 패스 연결이 됩니다. 김찬민 때립니다. 골 뚫었고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쐐기골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 남건우가 집어넣습니다. 스코어 2대0. 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는 남건우. 하트 세레머니까지 관중석으로 보여주면서 올해 기쁨을 만끽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 코치진과 포옹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사실 여기서 볼을 빼내는 게 주의했고요. 바깥발 패스 김찬민이 접어두고 오른발 슈팅 골포스트를 맞는 예리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흘러나온 세컨볼에 대해서 남건우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골의 타이밍 혹은 동점골의 타이밍이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남건우가 정규시간 3분을 앞두고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경기 FC부연이 전남 장흥FC를 상대로 두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